Hello, swing friends. Are you ready to rock and roll? My name is Danny Kim from DKDK TV. David Kim from DKDK TV. I am Bia. Frenchie streamer Sibun. And today we have a super talented five-piece band up and coming from the K-pop scene. They are called M Flying. Oh, baby, how are you? M Flying, please introduce yourself.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M Flying입니다. But before we go into it, you guys have to know that we received a lot of questions from our fans globally. Through Twitter and Facebook, we got over like hundreds and 200s of questions. But today we're only going to do maybe 10 or 15 questions because of the time constraint. And the first few questions is going to be asked by Bia here. So shall we go on? I can't wait to interview them. I have so many questions, so I'm going to go first. The first question is from Celeste Alahi. When did you guys first fall in crush? When you guys have your first crush? Actually, I think I was when I was young. When I was middle school, second grade? Maybe. I think. 못 알아들으면서 지게. 어,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에? 선생님일 수 있죠? 아, 저는 같은 반 친구였어요. 저는 짝사랑을 못할 줄 알았는데 좀 늦게 했어요. 언제요? 21살 때쯤. 와,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짝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혜승이가 사랑하면 무조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보통 저를 짝사랑하시죠. 장난입니다. So next question is from Neda Sanigeb. What was the funniest episode that you had with the fans? 저는요. 저희가 이제 팬 사인회를 하잖아요. 늘 재밌어요. 늘 되게 그런 이제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 오빠는 왜 늘 같은 티만 입어요? 왜 저는 항상 다르게 입는데 같은 티만 입지? 오빠 맨날 프리티만 입잖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최근에 3주년 팬미팅이 아니었어요. 아, 역시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3주년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랑 함께 팬미팅을 했거든요. 그때 개인 무대도 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네. So next question is from Alejandro Piceno. If you're not singers, what would you be right now? 저는요 원래 악기를 잡기 전에 원래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 네, 그래가지고 운동 육상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 직업을 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대학교도 육상 쪽으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을까. 재현 씨 운동 못 하시잖아요. 저는 아마 사업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업?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원체 어렸을 때는 사육사가 꿈이었어요. 사육사가 어울린다. 꿈이었다가 뭐라 그래야지? 학업의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경영 쪽을 이제 생각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됐죠. 제가 아무래도 수입을 하고 춤 이런 거 막 돈 버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그걸 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판매하는 걸 너무 잘해서 그런 멤버들이 동의 안 하시고 아니 이런 거는 동의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저만의 라이프니까. 이걸 뭐 멤버들한테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만의 그렇게 돈 버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CEO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면접 있나요? Next question is from Julie Leva. How do you keep good relationship with N5 members? 가족 식사라는 게 있어요. 가식이라고 하죠. 네. 가식. 함께 밥을 먹는 가족 식사를 무조건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 승엽이 형이
얘들아 오늘 가식? 이러면 콜? 가식 콜? 이러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어요. 평상시에 이제 뭐 개인 스케줄이 있다거나 뭐 누군가 레슨이 있다거나 하면은 같이 밥을 못 먹을 때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 연습생이랑 같이 하고 일을 지낼 때 항상 같이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엽이 형이 가끔 한 번씩 다 같이 식사를 밥을 먹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가족 식사를 하고 나갔네요. 네, 리더의 권한이죠. 같이. Okay, so next question is from Belen Calixil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waesung? 아, 회승 씨. 기대했어요. 네. 회승 씨, 그 회승 씨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 제 거울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너무 잘 생겼다. 너무 잘 생겨서. 네. 저도 그랬어요. 회승 씨 제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너무 따라가셨군요. 네, 그때 네. 그때였어요. 네. So the first question is if you could collaborate with an American singer or any other group in the world, who would it be and why? 일단 제가 밴드라는 과정 속에 되게 좋아했던 밴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트리라고 도트리. 네, 아, 네. 굉장히 좋아했던 밴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 앰플라잉을 트윗해 주셨더라고요. 와 진짜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뭐 콜라보 한번 해보시죠. 가식 저는 정말 흥미롭고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밴드 분들 중에 한 분인데 DNC 분들이 정말 좋아요. 진짜 그 자유롭고 신나는 음악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뭐 앨범 나오는 거 다 챙겨보고 또 그 중에 기타리스트 분이 한국 분이시죠. 네. 항상 유튜브나 이런 걸로 구독하면서 잘 챙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DNC의 그 보컬 분이 원래 그 조나스 브라더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팬이에요. Okay, the next question. I think the fans are really waiting for the answers.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visit the most? 저는 비행기를 타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진짜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저기 다 가고 싶지만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에서 저희 공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어서 프랑스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12시간 비행기를... 네, 저희가 거의 그때 몇 시간이었죠? 25시간이었나요? 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케냐. 케냐. 아프리카. 단체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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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케냐 행사가 있어. 보라로 갔다 왔어. 국가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맞네. 12시간 넣고 12시간이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거기도 K-POP이 인기가 많나? 오 많이. 그 MP가 시들어. 저희 노래 따라 불러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 거의 반대편인데. So this is my last question. In every comeback, you guys have a different concept. Which concept is your favorite so far? 저는요. 그 이번에 진짜가 나타났다. 제일 좋아요. 저도요. 진짜가 나타났다. 왜냐면 진짜가 나타날 때 이제 회승이가 같이 하면서 다섯 명의 모습을 딱 봤었는데 처음에 물론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너무 딱 다섯 명이 꽉 채워진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제가 좀 살통통하게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컨셉 자체도 우리랑 굉장히 알맞게 굉장히 유쾌하고 되게 활발한 느낌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가 제 생각에는 제일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 막 뮤직비디오 막 인어공주 막 그런 거. 네. 다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아이디어 공유를 해주셨죠. 저희 팬들이 되게 그 뮤직비디오 보고 막 웃기다고. 네, 엄청 칭찬 많이 했거든요. 그때 또 문복 씨가 도와주셨죠. 네. 아. 그때부터 아마 유쾌해, 엠플라임 되게 유쾌하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번에 나온 How Are You Today 컨셉이 마음에 들었던 게 여태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은 유쾌하고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는 항상 저희 안에 탑재되어 있던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절제하고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뭔가 섹시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감자가 좋았던 이유는 아 진짜요? 일단 아 진짜로 리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진짜 나타났다랑 지금 하와이 투데이랑 다르게 뭔가 좀 더
약간 클래식하게 좀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곡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때 베이스 퍼포먼스 정말 열심히 했던 거 맞아요. 그때 아나콘다랑 싸웠죠. 아, 한 바퀴 돌리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좀 재밌지 않았나. 또 그걸로 인해서 강원도라는데 강원도 그 감자 특산물이고 저희가 또 홍보대사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론리 때가 좀 제일 좋지 않았나 싶은 게 그땐 제 파트가 있었거든요. 아~ 장난이고 그때 그 지금 하와이 투데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하와이 투데이는 약간 좀 어떻게 지내냐 라면서 좀 화를 내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같은 느낌이면 론리는 약간 잘 지내? 이런 느낌이어서 좀 더 부드러운 센티멘털 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서 저랑은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질문입니다. If all the members were to appear in a movie, what would be their roles? 저는 누아르 장 누아르? 네 마피아 오른팔 하고 싶어요. 아 그 보스 말고? 마피아 오른팔 항상 제일 멋있죠 오른팔이. 네 오른팔 소리가 되게 근데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게 죽잖아요. 저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다크나이트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히스레저라는 분이 연기한 조커가 정말 인상 깊어서 악역을 한번 꼭 해보고 싶고 악역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연기가 아니지 않나? 아 진짜? 진짜 사이코패스? 현실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해리포터. 예. 그래서 해리포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다 외웠어요. 네. 근데 보여주세요. 주문 하나 대사. 네. 재현이가 그 볼드모트 경을 굉장히 잘 따라해요. 아 진짜요? 네. 볼드모트 제가 굉장히 팬이에요. 그 항상 이제 볼드모트의 거의 시그니처 같은 네. 주문이죠. 아바다케다브라를 네. 쓸 때 보통 이렇게 다 쓰는데 네. 볼드모트 좀 몰라요. Which member has been changed the most since debut? 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회생이요. 물론 회생이 중간에 한 명을 했지만 그냥 처음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키도 조금씩 크고 그랬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노력하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노래를 하거나 합주를 할 때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보다 두세 배를 더 많이 해서 어떨 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어떨 땐 이런 노래 이런 목소리를 내고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There are interesting stories in every End Flying's album. Is there any funny episode related with the music videos? 저희가 이렇게 밴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어떻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는데 이제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맛있는 밥 나오면은 막 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어요. 근데 또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알아봐 주셨어요. 하우나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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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플라잉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멤버들하고 가는데 제주도를 갈 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 그쵸? 저 빼고 멤버들이 먼저 왔어요. 맞아. 먼저 와서 가는데 좀 이따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이따 와 하고 저만 덜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되게 소원한 거 있죠. 아니요 근데 가고 나서 되게 그리워했어요. 맞아요. 영상 통화도 하고 네 저희가 그때 그냥 그렇게 쿨하게 가긴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다 울었어요. 아 진짜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저 멤버 한 명을 어떻게 두고 가요. What's a song that you love to sing at karaoke? 저희가 노래 부르는 직업인데 노래방을 생각해보니까 질문이 바보 같아요. 아니요 노래방에 가면 항상 가는 노래방이 아니니까 이제 오늘 이건 꼭 불러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어머님께서 노래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애창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다 불렀어요. 저는 한 소절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뱀이라는 가수님이 있으세요. 네. 저희 한국의 벤 가수님의 노래가 이번에 활동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그럼 짧게 잘해줘. 제 드럼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짧게 나 지금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 부럽다. 지현이는 노래방 가면 그 칼릴라 잽슨의 Come Maybe를 그렇게 원키로 불러요. 한 번도 못 들어본다. 거의 뮤지컬을 하나 하죠. 아 진짜? 설마에서 이걸요? 네. 와우. 1, 2, 3, 4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she's my number one just call me maybe. 창피한가봐요. 아니요 자연스러워요. 보통 가면 올 때 우리 엠플라잉 곡을 부르기도 하고요. 어. 윤도현 선배님의 길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락 발라드를 굉장히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차일리시 감미노 춤? 그거? 춤 한 번? 뭐가 딴 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꼭 곡이 이렇게 해야 돼. 포즈야.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춤이라도 한번. 춤이라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 네, 오 비슷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s there any band you admire and would want to be? Guns N' Roses, Alter Bridge, Creed. Okay. Last question. Yep. What is your goal for this year? 저희 음악이 사실 뭐 어떠한 성적이나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음악이 이렇고 같이 라이브 공연하면서 놀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더 많이 전해서 대중분들께서 그런 언급들이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를 공연을 하면은 이번 올해니까 올해도 20번 내지 30번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요. 친구 같은 음악이요? 네, 편안하게. 그럼 어떤 음악이에요? 친구의 친구를 아, 네, 어쨌든 그렇게. 그럼 혹시 영어 노래 만드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좀 공부를 좀 더 일단 영어를 만들면 못하겠지만 그런 영문으로 된 음원도 낼 거라는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말부터 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음악은 말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통하는 거. 네, 그렇죠. 저희 드럼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드럼은 가슴으로 치는 거야. 둥둥 이렇게 하는 게. So that was it for the interview. I guess that wasn't too short for you guys. But anyways, we're off to the next corner. So these days, recently, many idols show their talent on dramas and movie screens. So I'm looking forward for Enflying members to be on those screens forward. And so we prepared something to check their potential acting skills on the screens. 아, 이런 명장면 아니에요, 이거? 아, 명장면이죠. 이거 알아요? 네, 알죠. 아니요. 왜 안 봤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보려고 했던 영화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에 남자랑 영화 볼 때 재밌는 영화는 피해야겠다. 그 영화 천만 될 때까지 기사가 매일 쏟아지는데 그 영화는 나한테 곧 유시진이라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대게 먹고 싶은가 봐요? 어? 방법이 없지 않죠.
그렇게. 맞아요. 연기 예술입니다. 나 프로예요. 우리 프로입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드라마 현장 가가지고. 아 비주 봐봐요. 어려워요. 왜 안 봤습니까? 누군가 같이 보려고 했던 영화니까.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에 남자랑 영화 볼 땐 재밌는 영화는 피해야겠다. 그 영화 첫 만들 때까지 기사가 매일 쏟아지는데 그 영화는 나에게 곧 재현 씨라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어? 방법이 없진 않죠. 저는 훈이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한 팀만 더 안 해. 훈이랑 혜승이가 또 안 했잖아요. 아니요, 난 재현이랑 아 너 재현이 재현이 송혜교 선배님 연기 보고 싶어.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드라마 감독님들 저희 플랜 기대 준비했습니다. 롤 액션. 왜 안 봤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보려고 했던 영화니까. 목소리 뭡니까? 아니, 아, 좀 높일게요. 좀 높일게요. 카메라 롤. 보세요. 네. 왜 안 봤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보려고 했던 영화니까.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에 남자랑 영화 볼 땐 재밌는 영화는 피해야겠다. 그 영화는 나에게 곧 차영 씨라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없진 않죠. 와, 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Yeah, thank you and flying. thank you. Awesome thank you. Acting. And unfortunatel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So thank you and flying for taking your time and coming out today to be with us and have fun. And also, last words to your fans before we go. 저희 엠플라잉이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아요. 너무 많고 그분들을 기다리는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지금 저희 엠플라잉 하와이 투데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day with M-Flying was like really fun. I think they really have good atmosphere together. You can feel that they know each other. They are really friends together. And I really, really, really enjoyed it. And they have very good chemistry, so it was very fun. And it felt like I was just talking with my friends, so it was an exciting experience. Today's interview with M-Flying was super fun. They make a lot of jokes, so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gonna laugh a lot during the video. I really enjoyed it because they're not the typical K-pop group. They're a band. They're more of a rock band than a K-pop group, it feels to me. And as somebody who was in a band myself and also grew up listening to a lot of band music, I could really relate and connect with them, so I really enjoyed it.